오늘 아침에 캡콤 하이라이트 데이 발표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요즘 가장 주목받고 있는 드래곤즈 도그마 2에 대한 얘기도 있었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 이상의 정보도 공개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발표에서 있었던 내용 간단하게 살펴본 후 여러분의 PC에 직접 드래곤즈 도그마 2를 설치하고 실행하는 법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캡콤 하이라이트 데이 1일차 발표에서는 드래곤즈 도그마를 포함해 한 개의 게임이 더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별로 안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1분 컷으로 짧게 치고 넘어가겠습니다. 게임 이름은 쿠니츠가미 패스 오브 더 가디스입니다. 일본풍 짙은 마을을 배경으로 해서 마을의 신을 어떤 악령 같은 것이 점령을 한 것을 배경으로 실시간으로 낮과 밤이 반복되면서 액션과 디펜스 느낌의 시뮬레이션 요소를 섞어놓은 게임이 되겠습니다. 내 캐릭은 직접 전투를 하면서 액션을 즐길 수 있고 마을 사람들은 직업과 위치를 지정해주면서 밤에 봉인이 풀리는 몹들과 함께 전투를 해주는 방식입니다. 몹이 등장하지 않는 낮에 실시간으로 빨리 정비를 해줘야 밤에 등장하는 몹을 막을 수 있다는 컨셉이 특이하기는 한데 꼭 해보고 싶다는 생각까지는 들지 않는 게임이 되겠습니다. 이 게임은 여기까지 빨리 치고 본 게임인 드래곤즈 도그마 2 정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드래곤즈 도그마 2의 디렉터인 이츠노 히데야키가 직접 등장하였습니다. 이 게임의 플레이 영상을 보여주며 퀘스트 관련 설명을 해주다가 갑자기 캐릭터 생성 및 저장 발표를 해버립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드래곤즈 도그마 2를 설치한 후 지금 바로 미리 캐릭터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미리 만들어 놓은 캐릭터는 정식 출시 후 사용이 가능하며 유명 연예인들이 만들어 놓은 폰을 공개해 우리도 사용할 수 있게 준비하겠다는 내용도 발표되었습니다. 그 유명 연예인 중에는 한국인으로는 도그홀링과 심영탁님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디렉터 인터뷰를 통해 폰에 대한 정보도 일부 공개되었습니다. 각 폰들은 한 개의 특수 기술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가 하기 귀찮아하는 일들을 대신 해주는 역할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내가 만들고 성장시킨 폰들을 다른 사람도 사용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다고 하니 확실히 더 많은 재밌는 상황들이 펼쳐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스핑크스라는 몹과의 전투도 기대된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외형부터 독특한 이 몹과의 전투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대화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오늘 발표의 핵심인 드래곤즈 도그마 2를 설치 후 캐릭터 생성을 하러 스팀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팀으로 오셔서 드래곤즈 도그마를 검색하시면 드래곤즈 도그마 2 캐릭터 생성 및 저장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시면 설치가 나오고 바로 클릭해서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최소 요구사항이 지포스 1070 정도이고 권장 요구사항은 지포스 2080 정도입니다. 용량은 대충 7기가 정도이니 아마도 대부분 가능한 사양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게임을 실행하면 멋진 로고와 오프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식 오프닝은 이 영상 뒤쪽에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캐릭터 생성 전에 설정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설정에서 그래픽 쪽으로 들어가 보시면 프레임 레이트 부분이 확인이 됩니다. 가변부터 30, 60, 120 프레임으로 다양하게 설정이 가능한 부분이 확인되었습니다. 최근 플스5 버전의 프레임이 30프레임 고정이라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프레임에 민감하신 분들이라면 아무래도 PC판이 답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에 언어로 들어가 보시면 표시 언어는 한국어가 선택이 가능하고 음성 언어는 영어와 일본어로 선택이 가능한 부분 확인이 됩니다. 기타 필요한 설정 부분은 각자 확인해 보시고 이제 캐릭터 생성으로 바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각성자와 메인폰으로 나눠집니다. 각성자는 내가 직접 플레이할 캐릭터이고 메인폰은 나와 함께 전투를 하는 동료 NPC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각성자를 눌러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총 5개의 자리가 준비되어 있고 하나를 누르면 준비된 외형을 쓸 것인지 처음부터 만들 것인지를 물어보게 됩니다. 저 같은 똥손은 만들어진 외형을 먼저 선택한 이후에 여기서부터 하나씩 바꿔가는 게 더 좋습니다. 가장 잘생긴 놈으로 선택해서 들어가 보면 그 안에서도 종족과 몸부터 정말 다양한 것들을 직접 설정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종족은 사람, 남녀와 짐승과 같은 형태의 수인, 남녀 캐릭 중 고를 수가 있습니다. 몸을 고르면 작고 마른 몸부터 크고 근육진 몸까지 다양한 프리셋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얼굴을 눌러보시면 동양적인 얼굴부터 정말 다양한 인종이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것을 골라보시면 그 얼굴을 바탕으로 9개의 프리셋을 또 제공해줍니다. 그 프리셋을 고르면 또 7개의 프리셋을 제공해줍니다. 제가 지금까지 해봤던 게임 중에 가장 편하고 잘 만들어진 얼굴 프리셋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하나하나가 게임의 완성도를 보여주는 부분이라
게임을 살까 말까 고민하셨던 분들도 이것만 봐도 바로 결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제는 세부 설정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몸, 머리, 상반신, 하반신 등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세부 설정들이 너무 세부적이라서 그냥 감탄이 나오는 수준입니다. 몸 크기나 근육량 조절은 그냥 기본으로 가능하고 머리 크기와 위치까지 조절이 가능하고 상반신과 하반신도 넓이와 깊이가 다 조절이 가능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것들이 다 몸무게에 반영이 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 몸무게 부분이 아마도 게임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지는데 여기까지 디테일을 잡아놨다는 부분에서 그냥 이제 할 말이 없어집니다. 머리, 피부, 눈썹 등이 조절 가능한 부분은 다른 곳에도 많이 있지만 치아까지 설정 가능한 것은 여기서 처음 봤습니다. 윗니와 아랫니의 치아 개수까지 여기서 설정이 가능하고 치아의 색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정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빠지면 섭섭한 문신으로 마무리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디테일한 부분은 내가 만든 설정으로 직업별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직업은 파이터, 아처, 메이지, 시프 등 총 4개로 보여지고 직업은 게임 내에서 바꿀 수 있다고 하니 그냥 모습만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얼굴은 파이터와 아처는 괜찮은데 메이지는 영 안 어울리는 모습입니다. 왠지 지팡이로 후려칠 것 같은 느낌? 그런데 실제로 그런 플레이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마무리는 목소리를 한번 듣고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만들었다면 이름과 닉네임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이름은 당연히 포이지로 해주고 닉네임은 제가 좋아하는 레오날드로 정해보았습니다. 메인폰 생성도 방식은 동일합니다. 하나 다른 부분은 폰의 성격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순종적이면서 밸런스형인 헌신이나 생존을 중시한다는 재략을 고를 수도 있고 채집이나 물건 수집을 좋아한다는 순진을 고르거나 과감한 공격을 잘한다는 분방을 고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직 게임은 해보지 않았지만 캐릭터 생성만으로 게임의 깊이를 보여주고 있는 드래곤즈 도그마 2의 완성도를 볼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관련 내용이 추가로 나오면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가시기 전에 꼭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꼭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에는 드래곤즈 도그마의 한글 공식 오프닝 영상이 나오니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t last! The bell has tolled on the age of the console. The return of the sovereign. Welcome, Arisen. We pawns have long awaited your arrival. Learn aught you can of this world you must protect. We ask that all be spared the horrors of the fell dragon. From this moment forth, thou art arisen. Here's my chance. If you're discovered, yours won't be the only head that rolls. What is your purpose here? When 'twas all but certain that her son would take his father's place, word reached the castle that the Arisen had been found. Pitiable Arisen. Why dost thou fight? Arisen. Believe in your own destiny, Arisen. Show me the path thou wouldst walk. If ye intend to do what I could not, and fell the dragon true, I would gladly pass all the wisdom I possess into your hands.